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전기차 업체 관련한 소식입니다. 중국의 3대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리오토 그리고 샤오펑이 12월 인도량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세 기업의 총 인도량은 48,340 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9%가량 올랐습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월간 기준으로는 이전 고점이었던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각각의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와 리오토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각각 51%씩 증가를 했고요. 또 샤오펑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16,000 대가량 감소했지만 11월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베런스는 2023년 증시에서 세 가지의 전기차 업체가 조금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인도량 실적 공개로 올해 증시에서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주가는 니오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리오토는 10.5%나 올랐고요. 샤오펑의 경우에는 2.3% 상승했습니다. 니오의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상승세를 보이고는 했지만 장중에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에는 1.3%가량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시장에서는 어떨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피드몬트 리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튬 생산업체인 피드몬트 리튬이 테슬라와 함께 스포듐인 농축액 제공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피드몬트 리튬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 말까지 피드몬트 리튬 농축액을 12만 5천 톤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납품가는 계약 기간 동안의 평균 시장가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3년간 지속되기로 했는데 또 이어서 3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연장 옵션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피드몬트 리튬의 CEO인 키스 필립에 따르면 리튬에 대한 북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은 미국의 공급망 개선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피드몬트 리튬은 개장 전부터 5.5%가량 올랐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내림세를 보이다가 2.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거래에서는 다시 소폭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12.2%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윈 리조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웰스파르고가 카지노 기업인 윈 리조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를 의견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린 겁니다. 이 같은 결정에 웰스파르고는 마카오의 경제활동 재개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리오프닝 수혜로 카지노 기업들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윈 리조트의 주가는 3.8%가량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카오 여행객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MGM 리조트도 장중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6% 오른 가격으로 마감을 한 반면 MGM 리조트는 장 후반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한풀 꺾인 가운데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시장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을 보시겠습니다. 투자은행 루프캐피탈이 올해 아마존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젯밤 주가는 2% 넘게 올랐는데요. 루프캐피탈은 현재 아마존의 투자 수익률이 향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23년 탑 아이디어, 즉 최고의 선택지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해 아마존의 주가는 50.1%가량 떨어졌지만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은 올해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CNBC의 조사에 따르면 37%의 투자 전문가들이 아마존을 매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또 베런스 역시도 아마존은 2023년 상위 10대 종목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118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번 시장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85 후반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듯 연일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미국발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시장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